네, 이번엔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정부가 백신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로부터 앞으로 두 주간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무상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 백신에 대해 정부는 의료 수합 차원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모더나 백신은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00일 만에 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오늘 100일 만에 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600만의 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예. 전체적으로는 2주간 701만의 분이 공급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모더나로부터 이제 확약을 받은 게 앞으로 2주간 701만 회분은 보내겠다. 그럼 그 다음은 예. 아직은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9월 전체 공급량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앞으로 2주간 701만 회분이 들어와도 애초 모더나가 약속했던 거에 비하면 250만 회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250만 회까지는 아니고 제가 8월에 원래 공급받기로 돼 있던 분이 850만 회 분이었습니다. 예. 이제 850만 회 분에 대해서 당초 이 절반 이하로 좀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 850만 회 분에 사실 7월에 못 받았던 게 한 60만 회 분 좀 정도가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한 916만 회 분 중에서 지금 절반 이하로 통보 주겠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좀 항의를 하고 대표단이 방문을 하면서 701만 회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항의 방문한 게 좀 그 먹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예, 어느 정도 소기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절반 이하로 좀 공급하겠다고 해서 예. 제가 상당히 좀 긴축한 그 백신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접종을 추석까지 1차 이 70% 국민들 1차 접종을 끝내려고 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좀 많이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왔고 특히 이제 백신 예방 접종에 있어서 아주 좀 이 충분한 물량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중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가면 어떨까요, 반장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모더나사가 이렇게 직접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예.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설레로 따라오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른 나라가 따라오면 안 되겠네 진짜. 네. 이게 이제 애당초 8월 그 물량 이제 차질을 빚던 게 유럽의 실험실인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였잖아요. 이건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예, 지금 모더나 측 설명이 하면 실험실에 일시적 문제가 있어서 생산 공정 전체 백신을 다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고요. 네. 그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고. 검사도 다 완료됐기 때문에 예.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통보가 났습니다. 이번에 근데 항의 방문하면서 이제 그 오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걸 국내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그 뒤에 모더나 예. 쪽에서 확답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쪽을 위해서 훨씬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예. 다만 이제 모더나 쪽에서는 그 생산 공정 자체가 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이제 거기에 따른 절차들도 좀 남아 있으니 예. 그 부분은 당장 뭐라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당장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릴 듯한데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공급되는 701만 회분은 비행기 타고 오는 거네요, 외국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1만 회분부터 시작해서 예. 인천국제공항으로 공급될 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루마니아에서 공급받는 백신, 이건 그 수합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현재 진단 장비 같은 이런 방역 물품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쪽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저희는 좀 전체적으로 백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이 어떤 방역 물품을 비롯한 좀 의료 진단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대신 그쪽에서
백신을 제공해 주는 걸로 좀 서로 간에 좀 방역적 필요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우리는 그 루마니아에 진단 장비 주고 루마니아는 우리한테 그 백신 주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아마 의료기기 쪽이 요청 사항이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거기 아마 어떤 의료기기일지는 좀 더 요청 목록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일부 보도는 뭐 자가 검사 키트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겁니까?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비들이라고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를 위한 의료 장비 시약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지금 그러면 중입니다. 이 루마니아의 수합은 이번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저희가 진단 장비를 작년 초반에 루마니아에게 저희가 무상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아마 그러면서 루마니아 쪽이 그런 어떤 한국과의 좀 신뢰관계 그리고 한국에서 제공해준 장비들의 좀 활용들을 겪으면서 이런 필요성들을 좀 더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24% 정도라면서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가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루마니아 정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부적 사정까지는 저희도 좀 알기 힘들고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 백신이 좀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백신에 대해서 스왑 형태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군데 좀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그러던 가운데 루마니아 쪽하고 연락이 닿았던 것이라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번 있었고 이번에 루마니아하고 있었고 그럼 또 다른 나라하고 또 수합이 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러 국제 교류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들어오면 한 달 이내 정체 수거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시에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품 품질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과정까지 거의 한 일주일 이내 다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역량이 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 생각에 국제적으로 백신을 좀 이래 공급하고 관리하다가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국내에서 다 못 그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계속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쥐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접종 시스템이 좀 떨어져 가지고 소화가 어려운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루마니아에서 들여오는 백신이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그 유효기간은 여러 종류일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게 11월 정도라서. 근데 왜 폐기 임박 백신이라는 보도가 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당초는 원래 저희가 이 수합 결정이 끝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확약한 다음에 서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 좀 보도가 먼저 아마 루마니아 쪽에서 나온 건지 루마니아 쪽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상 기부 방식이다. 폐기 임박 백신이라고 좀 잘못된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가 루마니아하고 좀 급하게 논의를 하고 현재 완전히 합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중간 경과를 지금 발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유효기간은 꽤 남은 백신이라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계속 그 이 백신 수합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일부 정치는 뭐 백신 거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건 좀 뭔가 좀 이해를 잘못해서 나오는 그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국제적으로 지금 계속 백신이 도입에 대해서는 경쟁이 심한 상태라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국 내 방역적 관리 상황에서 백신이 당장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라든지 놔두고 있어봤자 유효기간이 임박할 것 같은 백신들이 있으면 예. 이거는 사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폐기를 하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계속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백신 가지 운운한 것 자체는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나온 이제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영업 시간 식당 카페는 이제 9시로 당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반장님? 이게 사실 식당 카페 쪽은 현재 집단 감염 중에서는 비중이 좀 가장 높고 예.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다른 다중 이용 시설들에 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방역을 계속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곳에서 좀 집단 감염들이 좀 주는 목적을 가지고 예. 특히 좀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대 자체는
사실은 주로 음주를 동반한 식사가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라서 예. 그 시간대를 1시간 정도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그 예예 말씀해 주세요. 예예 다만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델타 변이 자체가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특성을 봐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네. 또 외국의 사례를 좀 놓고 보고 있어도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빨라서 아마 좀 이게 걱정은 알겠습니다. 단기 내 통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지금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거는 좀 예.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